요즘 이 감기나 독감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면역력에 좋다라고 알려진 영양제를 우리는 찾게 되는데요. 면역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영양제, 누가 뭐래도 바로 이 유산균일 겁니다. 실제로 급성 호흡기 감염 연구에서 사용된 이 균주가 들어간 제품들도 있는데요. 어떤 게 호흡기 감염에 좋은지 실제 이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제품을 먹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저를 따라와 보시죠.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치약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 이 감기 등 호흡기 감염에 좋은 유산균 제품을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유산균 고를 때 우선적으로 꼭 봐야 할 것, 끝으로 왜 면역에 유산균이 기본이 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호흡기 감염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 바로 락토바실러스 에시토필루스 DDS1 균주와요.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균주, UAPLA12 균주의 조합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해외 직구 제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래 이 두 균주는요, 그 UAS랩의 유명한 균주였지만요, 이 UAS랩이 크리스찬 한센으로 인수합병되면서 크리스찬 한센 균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한센의 DDS1은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균주 중에 하나죠. 자, 원료사 이야기 뒤에 간단히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두 균주가 호흡기 감염에 추천드린 이유, 이 급성 호흡기 감염에 이 두 균주를 사용한 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논문을 보시면요, 먹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회복 기간 5일에서 7일 동안을 좀 비교해 봤습니다. 먹은 그룹이 유의미하게 훨씬 더 단축되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죠. 이 밖에도 이 두 균주를 적절히 사용하면요, 아토피성 피부염과 면역에 좋다라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균주를 적절히 잘 사용하면 피부나 면역, 호흡기 감염 등 이 다양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이 평소 뭐 감기라든지 호흡기 쪽에 좀 약하다, 이렇다면 이 두 균주가 함유된 제품을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흡기에 좋은 또 다른 균주들, 크리스찬 한센과 더불어 세계 3대 유산균 전문회사죠. 듀폰 다니스코사의 균주들입니다. 비피도박테리움 락테스 BI04, BI07, 또 에시토필러스 균주죠. NCFM 균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제품으로도 이렇게 이미 이 균주 조합으로 나와 있고요. 호흡기 케어라고도 써 있죠. 연구들을 보면 이 균주들의 조합이 되었을 때 감기의 증상 지속 기간이 감소되었고요. 호흡기 질환 발병률 감소에 도움이 된다라는 인체 적용 실험 결과도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이게 좀 불분명하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균주들 맞고 감기 또 면역에 도움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유산균 균주들이 뭐 코로나 등 호흡기 감염병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들도 많이 있고요. 장이 튼튼해야 이 면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결국 어떤 유산균이든 자신에게 잘 맞는 유산균을 먹게 되면 장이 좀 튼튼해지고 이로 인해 면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유산균을 고를 때 무엇을 봐야 될까요? 다양한 부분들도 있지만 최소한 봐야 될 거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기준은 유명 원료사와 특허 균주입니다. 이들 균주를 알려면요, 균 이름 뒤에 붙어 있는 스트레인명이라고 하죠. 고유의 숫자들이나 이름을 보셔야 합니다. 이 스트레인명이 다르면 효능 효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김씨성을 가진 남자라도 그 족보에 따라 본인의 능력과 직업이 다른 것처럼 같은 에시토필러스, 락티스 이런 동일한 이름을 가졌다 하더라도 원료사에 따라, 스트레인명에 따라 그 효능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원료사와 스트레인명을 보자. 두 번째 볼 것은 보장균수입니다. 유명 원료사의 균주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 균수에 의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국내는 식약처에서 유효기간까지 살아있어야 할 유산균수, 즉 보장균수를 정해놨습니다. 식약처 법상으로는 보통 1억에서 100억까지 표기할 수가 있는데요. 유산균은 아시다시피 이 시간에 따라 균수 감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2년 이상 균수를 유지하려면 제품을 만들 때 최소한 보장균수의 2배에서 5배까지 넣습니다. 우린 이를 투입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광고를 할 때 이 투입균수를 갖고 자랑을 하는데 절대 여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박스 영양기능 정보란에 있는 이 프로바이오틱스 수, 즉 보장균수를 보고 비교하셔야 합니다. 300억 마리를 투입해놓고 실제 제품의 프로바이오틱스 수는 10억, 이렇게 되어 있다면요, 균수가 그만큼 안정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반증입니다.
아셨죠? 반드시 영양기능 정보란에 프로바이오틱 수술을 보셔라. 아, 그리고요. 해외 제품에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 보장균수 제도가 없습니다. 법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투입균수를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드시 그 표기된 균수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해외 유산균 균수 검사 편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이렇게 원료사와 균주, 균수까지 확인했으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요거 하나만 더 체크하시면 됩니다. 바로 포장과 배송 방법입니다. 좋은 유산균이 충분히 들어가면 좋은 제품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다른 영양제와 다르게 유산균만큼은 포장과 배송을 어떻게 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산균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요. 산소나 온도, 습도의 영향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균수가 점점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원료사의 특허 균주가 100억을 넘게 들어간 제품도 포장과 배송이 나쁘다면 실제로 내가 먹었을 때 더 적게 섭취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요즘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특수 용기를 쓰거나 알루미늄 포장을 하거나 뭐 질소 충전을 하거나 냉장 냉동을 하거나 말이죠. 아, 그리고 냉장 균주는 예민하고 뭐 실온 균주가 온도에 더 강하고 이런 이야기 아직도 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실온 유통하는 세계 3대 원료사의 공지문에도 원료는 2도에서 8도씨 냉장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균수 유지는 무조건 실온보다는 냉장이 좋다라는 말씀이죠. 실온 유통에서 내가 구매하셨더라도요, 내가 집에서 먹을 때는 균수 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겠다. 간단하게 유산균이 왜 면역에 좋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이라는 거 딱 떠오르면요, 대변이 만들어지는 곳 이렇게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장은 온갖 미생물들이 존재하는 생태계입니다. 일종의 최전방인 휴전선 같은 곳이죠. 그래서 장내 미생물 생태가 나빠지고 이 점막이 약해지면요, 점막 사이로 각종 유해물질과 독소들이 막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전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면역 반응과 염증 반응, 이 전쟁이 지속되면 우리 몸은 황폐해지는 거죠. 당연히 뭐 감기, 알러지, 천식, 자가면역 질환,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1차적으로 면역에는 유산균을 꼭 섭취해 주셔야 하죠. 요즘 날씨 독감이나 감기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면서요, 면역 기능이 감소되기 때문에 바이러스 침투가 쉬운 때입니다. 이런 나쁜 것들과 스스로 좀 싸울 수 있도록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것,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영양제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골라라 라고 한다면 이 유산균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오늘 영상 보셨는데 뭘 드셔야 될지 모르겠다, 리틀약사의 네이버 블로그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인스타그램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놀러와 주십시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리틀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